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 사명을 주셨지요. 그 말씀에 따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노아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자르고 베고 올리고 붙이고 그렇게 배를 만듭니다. 한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적게는 70년에서 길게는 120년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매일같이 노아는 성실하게 배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구원의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 들 짐승과 싸우며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연마했던 돌팔매질의 실력이 바로 골리앗 앞에서 그날 그 시간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패역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바가드입니다. 이 단어에는 남몰래 속이다, 왜곡시키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속여서라도, 왜곡시켜서라도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은 그러한 욕망, 우리의 본성이지요. 사악한 자들은 이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늦어지는 것 못 견뎌 합니다. 저기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더라.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루하루 신실하게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꽤 오래전 청년들과 함께 태국 산족 한 마을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왔다고 그 교회 전 교인이 다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교인이라고 해봐야 어른은 총 4명뿐이었습니다. 전도사님 부부, 그리고 연세 많으신 성도님 부부 이 네 분, 그리고 마을 아이들이 10여 명 남짓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전도사님께 위로와 격려도 드리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너무나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사님을 도와 교회를 너무나 애틋하게 사랑하며 성실하게 마을 아이들을 섬기는 두 분의 그 부부 성도님을 거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성실한 섬김의 삶,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성실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선하고 정직한 길 걸어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